안녕하세요. 약선 드림 농장입니다. 여기는 저번에도 올려드렸던 저희 큰어머니께서 키우시는 드래퍼인데요. 황화현상이 계속 지속될 때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노랗게 잎이 다 되는 거는 미량요소가 결핍이나 아니면 산도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되는데, 가장 큰 건 이제 산도가 문제겠죠. 그래서 이제 다른 미량요소를 흡수할 수 없어서 전체적으로 이제 잎이 이렇게 되는 거를 황화현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황화현상이 계속, 지금 작년에도 그렇고 몇 년째 계속 되는데, 그렇게 계속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열매는 어떤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왔어요. 보시면 그래도 보면은 열매는 다 그래도 정상적으로 생육을 하는 것 같아요. 신기하지 않나요? 열매를 다 익기도 하고 다 정상적으로 지금 생육은 돼요. 보시면 나무는 죽지 않고 보면은 생육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게 더 신기하지 않나요? 여기도 보면은 보세요. 이제 너무 이제 황화 심해버리면 이렇게 이제 말라버리는 것 같고요. 이 상태로 계속 유지하면서 열매도 키우면서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새수분 발생이나 그런 게 좀 더 훨씬 더 현저하게 좀 줄어들지 않나 그런 생각 들고요. 지금 여기도 보면은 일부는 정상적이고 같은 나무인데도요, 여기도 정상적으로 생육하는데 또 황화현상 있는 거는 또 이렇게 있어요. 근데 정상 생육하는 것 같은 경우는 열매가 확실히 크긴 크네요. 황화현상 있는 것보다. 여기도 보면 같은 나무인데도 여기는 정상, 좀 정상이지만 여기도 좀 괜찮은데 여기는 또 황화현상이 심하고요. 이렇게 지금 보시면, 지금 보세요. 이렇게 이런데도 지금 자라고 있고 죽지 않는 게 더 신기하네요. 계속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게 몇 년째 지금 계속 유지되고 지속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도 열매랑 이렇게 달리고 생리현상은 좀 지장은 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버티면서 계속 살아가는 게 더 신기하네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계속 유지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요. 맛은 제가 보니까 맛이 없을 줄 알았는데 또 의외로 또 맛은 또 있어요. 정말 신기해요. 이게 광합성 작용이 또 안 되면은 맛이 없을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정상 생육을 하면 보세요. 확실히 틀리네요. 열매 진짜 좋네요. 오, 훌륭해요. 드래퍼인데 열매 아주 좋아요. 정상 생육을 한 것 같은 경우는 이 정도면 아주 좋아요. 열매 보세요. 확실히 틀리네요. 정상 생육을 했을 때하고 이거 같은, 보세요. 같은 그건데, 나무인데 황화현상이 있는 거는 비대는 되지만 얼마 많이는 못 크는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정상 생육인 거는 보세요. 열매가 차이를 보세요. 한번 이거 같은 보면 이렇게 비교가 되시나요? 열매가 훨씬 크네요. 황화현상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열매가 황화현상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비대 차이는 확실한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게 만약 황화현상이 없이 잘 했다면 엄청 많이 열매가 달리고 비대도 잘 됐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금 열매가 달리고 크고 있습니다. 보면은 확실히 열매는 작긴 작아요. 정상 생육한 거에 비해서는. 이것도 보면은 그래도 이건 또 위에는 괜찮아요. 그래도 웬만해요. 근데 황화현상 있는 건 또 아니고 이것도 열매도 괜찮아요. 좋아요. 정상 생육하는 거는 여기 같은 경우는 아주 좋아요. 열매가 크기나 상품이 완전 최고, 정말 최고라는 말 맞을 정도로 엄청 좋습니다. 열매 크기 너무 좋아요. 색도 잘 나오고. 근데 바로 옆에 이거 보면은 여기도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은데요. 열매 달린 거나 보면은
여기도 만약에 황화현상만 없었으면 훨씬 더 지금 열매도 크고 그럴 텐데 아쉽네요. 이런 거 보세요. 제대로 지금 됐다면 똑같은 여기 나무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세요. 똑같은 나무인데 황화현상이 없는 거하고 있는 거고 비대 차이가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비교해봐서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제가 있으면 바로바로 처방을 해서 해결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